도마복음 진도 나갈게요. 16절. 세상에 분쟁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상이 자비, 막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 대고 막 이런 것만 상상하시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이거는, 기존 사대복음에도 있는 겁니다. 도마복음이라 특별히 셌나? 이거 아니에요. 그다 증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이 땅에 불과 검과 전쟁과 같은 분쟁, 영적 분쟁을 주러 왔음을 모른다. 영적 분쟁이에요. 어떤 분쟁을 주러 왔다는 걸 모른다. 이 말씀이요. 이 모든 보살에 해당됩니다. 모든 보살들이 와서 사람들을요, 자리 이탈, 이롭게 해주겠다고 온건 맞아요. 그러면 평화롭게 해주러 오신 거 맞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살이 중생들을 건강하고 화평하게 살게 하려면요, 이 역경에 던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들이 바라는 거는 오로지 탐진치의 이 만족이거든요. 본인 탐진치 감정에서 어떤 만족을 얻는 거예요. 탐내는 걸 이뤄야 되고, 분노는 가라앉히는 쪽으로 욕망이 성취돼야 돼요. 탐욕이 성취돼서 분노가 안 일어나야 되고. 자기 생각이 어리석더라도 그 어리석은 생각이라도 성취가 되길 바란다고요. 현실화 되길 바라고. 그러니까 이 탐진치의 적절한 만족을 중생들이 원하는데, 이 인류가 원하는데, 그 와가지고 평화를 준다는 건 뭐죠? 중생들이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주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럼 나한테 나를 화평하게 해주시겠구나, 평화롭게 해주시겠구나. 그런데 그 오신 주님, 인자 생각은 어때요? 메시아 생각은? 이대로는 안 된다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인격을 뜯어 고쳐야 된다. 그대들의 인격을 뜯어 고쳐야 된다. 혈육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안 하면 화평은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화평이 와서 편안해질 거였으면 그 전에 인류에게 왔던 많은 성인들이, 예언자들이 이미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 놨겠죠. 그냥 쏴서 되는 거라면. 왜 어려울까요? 자기가 한명한 명이 진화해야 돼. 한명한 명이 힘들더라도, 우리 그 매미나 나비들 보면 변태할 때 번데기 안에서 죽습니다. 이게 탈피 못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역경에 스스로 들어가서, 자기를 단련하고 성숙시켜서 한번 거듭나야 돼요. 우리 그 민족 신화에도 호랑이는 못 벗어났죠. 굴에서 그 마늘과 쓱으로 100일을 못 버텼죠. 사람 못 됐습니다. 인내한 그 곳만 사람이 됐다고 하죠. 그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일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 좋아해요. 그날 둘 중에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식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똑같아요. 그날 곰과 호랑이 중에 하나는 사람이 되고 하나는 사람이 못될 것이다. 이게 도와서 될 거면 예수님이 해주죠. 왜 그런 저주의 말 같은 말씀을 하시겠어요? 내가 못 해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가 못 해주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그 역경에 빠질 게 뻔해도 그 역경을 이겨내길 바라지. 역경 자체를 없애려는 부모들은 저 뉴스에 나오죠. 그런 부모들은. 근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죠. 그런 부모들은. 그 자식 역경을 어떻게 봐? 내가 도와서라도. 내가 문제 풀어주면 되지. 뭐 이런 식 발상. 자식 망치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 보살들도요, 중생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냥 도와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분쟁을 안 하고 있으면 분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탐진치 안에서 욕망 성취만 되면 우리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 욕망에, 보세요. 이것도 양상범주라고 하는데 이두 개가 같은 겁니다. 뭐냐면, 자, 욕망을 성취합시다. 그럼 욕망을 없앱시다. 그럼 욕망 성취하면 천국 가지 않겠는가? 바로 천국이 열리죠. 욕망이 성취될 때. 그 쾌락의 천국. 중생들은 이걸 천국이라고 생각하겠죠. 또 일부는 아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건 금욕이다. 금욕으로 가야 천국 간다. 그 보상으로. 당장에는 쓰지만 금욕을 하면 결과물로 천국이 올 거다. 당장에 천국에 갈수 있다. 두 개가 다 엉터리라는 게 이제 예수님 말씀이죠. 이게 선이랑 똑같아요. A냐 B냐, 욕망을 성취시킬 거냐, 욕망을 좌절시킬 거냐, 어느 게 도냐 했을 때 욕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여기서 한번 차원을 깊게 인식하지 못하면 차원을 초월해서
깊은 차원까지 못게 들어오면 성령 빼고 이걸 백날 얘기해봤자 헛소리는. 욕망을 눌러도 스트레스 받고 탐진치가 좌절되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욕망을 또 잃어도 욕망을 잃어도 또그 마이너스 요소가 발생하니까 기분이 안 좋고 무상한 세계에서 욕망을 계속 성취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내 욕망이 성취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부자인데요. 앞으로 다음 일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 망하면요. 부자였다 망하면 더못 받아들여요. 이제 삶의 수준이 있어서 심각해집니다.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욕망이 성취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상한 세계에서는 계속 현상계에서라도 쾌락을 맛보려면 이 현상계의 무상함이라는 것이 방해가 돼요. 그래서 하늘이 설계를 그렇게 해놓은 거죠. 하나님 찾아야 안식 찾게 해놓은 거죠. 여기가 안식이죠. 여기가 평화고. 그러니까 진짜 평화가 아닌 가짜 평화에 취해 있어요. 저 당분간 집값도 오르고 돈도 좀 모아놔서요. 괜찮습니다. 코로나도 괜찮습니다. 집안에 의사들도 있고 병실도 하나 찜해놨어요. 저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한치, 이 모든 욕망을 끊고 막 봉쇄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산에 들어가서 모든 욕망을 끊어야만 우리가 천국 갈 거다. 여기서 오는 평화. 모든 욕망을 끊고 산에 숨어 있으니까 또 평화가 안식이 와요. 그 안식이 진짜일까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서 와요? 성령에서. 이게 석가모니께서 깨닫고 선언한 게 고행도 안 된다, 쾌락도 안 된다. 선정에서 오는 쾌락은 괜찮다. 오직 깨어 있음, 진리 안에서 깨어 있음에서 오는 법열은 법열만 알아는 취해야 된다. 깨달은 자들은 취해야 된다. 같은 취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 저 얘기 안 해요. 욕망 따르는 애들 또 아니다. 금욕하고 있는 애들 또 아니다. 그런 식으로 천국 못 간다. 그럼 답은 뭡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안에서 차원이 그냥 높아져야 사람 된다. 안 그러면 고등 침팬지다. 그러면 오셨을 때 분쟁을 안 시키고 어떻게 지금 혈육의 자녀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진화를 유도할 거예요? 성령으로 가게 인도할 거예요. 그럼 분쟁이 일어나요. 영적 분쟁. 에고가 속이 시끄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듣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분들 생기는 것도 맞고. 아니, 제 강의 듣고 좋아서 성령 찾고 이렇게 깨어나는 분들 있는 것도 맞지만 또 어떤 분들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깨어난 분들도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 성령의 빛이 조금 비치니까 이제 속이 더 시끄러워져요. 어두워서 몰랐는데 이 성령의 빛이 비치니까 사도 바울처럼 속이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평소에 문제인지 몰랐던 것도 문제인지 알게 돼요. 그동안 늘 해오던 일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알았어요. 찜찜한 일이란 걸 알았어요. 이제 심각해집니다. 이제 평소대로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에고가 충만한 혈육의 자녀들과 이제 빛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과의 분쟁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나는 화평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분쟁 일으키러 온 사람이다. 이런 말도 맞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원대한 목표는 화평과 평화겠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쟁을 이겨내야 된다. 이 역경, 삶에서 오는 역경을 이겨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집에 다섯 명이 있음에 세 명과 두 명이 싸우고, 두 명이 또세 명과 싸우고,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아들이 아버지와 싸울 것이다. 그럼 이런 구절들 되게 위험한 구절들이죠. 사이비교가 꼭 이렇게 해놓거든요, 집안을. 그럼, 아, 역시 성경에 나온 대로 되는구나. 내가 이 사이비교를 믿겠다니까, 막 부모가 와서 말을 뜯어 말리고, 막 형제랑 싸우고, 역시 내가 성경대로 잘하고 있군.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날 소리들이에요, 이 소리는. 이거는 하나님 자녀와 진짜로 거듭난 자들과 그 혈육의 자녀들과의 투쟁입니다. 에고의 삶과 이제 성령의 삶이 충돌하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진짜 자기가 뭐냐면 그이 사이비 교회에 빠진 사람을 부모가 와서 대적하는 거는 사이비 교회에 빠져서 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과 이제 에고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간에 뭐죠? 누가 박수를 쳐줬네? 예. 그, 이 대결은 본질이 다르다. 본질을 정확히. 그 영적 이 분쟁의 본질이 뭐냐. 이게 아마겟돈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와 이 혈육의 자녀, 사탄의 자녀와의 대결. 이 대결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승리해야 된다. 이긴 자가 돼야 된다. 이런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럼 그렇게 싸우면 끝이냐? 아니에요. 결국
성령이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성령의 자녀인데 결국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참 좋습니다. 결국은 하나가 될 것이다. 자, 요거를 위해서 먼저 이 구절 자체가 공간복음에도 그대로 있거든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보실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말씀 하셨던 거예요. 나는 세상을 불로 태우려 왔다. 성령의 불이겠죠. 그 불은 이미 밝게 타올랐다면, 그 불이 이미 밝게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세례, 부활의 세례가 있다. 나 한번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의 그 세례가 있어야 된다. 나도 그거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울 것인가. 불은 잘 안 붙지. 또 활활 타오르게 하고 싶은데 지상에서. 불도 잘 안 붙지. 세상에서 좀 잘났다는 사람들은 다 불 안 붙어요. 막 그 물에 젖어다니는 사람들 같이 불을 붙일 수가 없고. 그나마 좀 말라서 불 붙일 만한 또 기름 먹은 분들은 보면 이제 막 어부, 세리, 막 창녀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럼 딱 알죠. 왜냐하면 사회가 변하려면 이 하층민 변화도 중요하지만 상층민에서도 호응해줘야 이 변화가 빨라지는데 불이 잘 안 붙겠구나 하는 거 바로 아실 수 있죠. 불을 붙여보면 알죠. 예수님 바로 아셨죠. 그래서 아 불이 잘 안 붙겠구나. 그런데 나는 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부활의 세례를 난 한 번 또 죽었다. 이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나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데 그날까지 나는 또 얼마나 괴로울 것인가. 또 이런 에고의 말씀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양심에 어긋나지 않지만 에고의 그런 그 힘든 부분도 같이 고백하시는 거죠. 목표는 뭐예요? 불이 밝게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마음도. 애절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보살의 마음. 다 정토에 갔으면 다 이 보살됐으면 성불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또 그날까지 나는 또 내가 받아야 할 세례도 있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마음이 지금 막 기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활의 세례를 받아서 불이 온 천지에 붙을 것 같으면 기쁘실 텐데 나는 나대로 또 내 역할은 해야 되지만 마음이 그렇게 지금 좋지 않으신 거죠. 불이 안 붙으니까 잘. 내가 세상에 평화주로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분쟁 일으키려고 왔다. 이게 힘든 거예요. 세례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적 분쟁들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만 받고 성령의 세례 받는데도 막 싸워야 되는데 그 영적 분쟁 속에서 마음을 또 일으켜가지고 세례를 받더라도 성령 받고 난 뒤에 또 핍박과 에고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족으로 지금 상징되지만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제 노선이 다르면 싸움이 나게 되는데 그걸 다 이겨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든 여정이 있는가 이거를 아신 거죠. 그래서 내가 평화주로 온 게 아니다. 분쟁 일으키러 왔다. 그러니까 내 고뇌 아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성자시니까 그냥 성령 쫙 쏴주시고 가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일이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요. 인류에게 준 게 있어요. 자유의지. 자기가 선택해야 돼. 선택하고 싶게 유혹하는 거지 예수님은 대신 선택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이 말도 얼마나 어려워. 왜냐하면 행복하기만 하고 그냥 꿀 빠는 거라면 사람들이 바로 선택하겠죠. 성령 세례 받았더니 그냥 그 이후로는 꿀 빨고 살고 있어. 그러면 입소문 나면 다 받겠죠. 그런데 성령 세례를 준 뒤에도 분쟁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거 누가 하겠어요? 이거 영업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이거 이 제품이 심각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팔아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차라리 아프리카에서 내가 뭘 팔아야 되죠? 아프리카에서 뭘 팔면 어려울까요? 보일러 파나요? 아프리카에서.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건 진짜 어려운 건데 어렵다. 거기다 난 또 이제 부활의 세례도 받아야 되고 이게 사정이 녹록치 않은 거. 실감나게 얘기하시는 중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느냐.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막 집안이 편갈라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패와 혈육의 자녀패가 영적 분쟁 아마게돈이 집에서도 일어난다. 한 사람 마음속에서도 일어날 거고 집에서도 일어날 거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구체적이세요.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계속 싸우고 있죠. 우리도 싸워요. 이러지 마세요. 그 분쟁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싸워왔는데요. 아마게돈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혈육의 자녀들 간의 싸움이지.
지금 여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분쟁할 것이다. 이 정도로 가정이 너덜너덜하게 막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질 수도 있는 이런 영적 분쟁을 난 주로 왔다. 그러니까 내 입장 어떻게 했냐 하는 거예요. 보살은 이런 마음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이 엄하게 키워야 되는 그 마음, 이 자녀가 잘못되지 않게 잘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마음.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려면 성령 받게 해야 되는데 에고가 쉽게 따르겠어요? 성령 세례 받는 것도 에고가 쉽게 따르지 않을 거고 분쟁이 일어날 거고 한 사람 내면에서도 성령 받은 데서도 그 사람 내면에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에 나온 고백처럼 성령을 따르려는 욕심과 아니 양심과 성령을 거부하려는 욕심이 싸우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또 이제 마태복음 볼게요. 내가 세상에 평화주로 온 줄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명확히 하셨으면 복음마다 나옵니다. 평화주로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칼을 줄게. 그 라이트 세이버 같은 거죠. 스타워즈에. 그래서 집안 식구들은 뭘 들고 있어요? 뭐 시스 빨간 검 들고 있으면 이제 싸워야 되죠. 결국은 양심이 승리해야 됩니다. 성령이 승리해야 끝납니다. 영적 전쟁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평화주로 오신 게 맞는데 그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난관을 겪어야 되나 이 부분. 본인도 지금 그런 난관을 겪어야 된 처지. 예. 그러니까 뭐 성자라고 해서 지금 쉽게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 사업, 영적 분쟁은 이걸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나대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쉬운 전쟁이 아니다. 여기도 또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막 이제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분쟁을 나 시킬 거야 이겁니다. 이대로 있으면 보세요. 이대로 있으면 욕망이 좀 성취되면 천국인 줄 알고 금욕이 되면 천국, 율법만 지키면 천국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 거 아니에요. 욕망파들은 자기 욕망이 성취되니까 천국이라고 생각할 거고 율법파들은 금욕이 잘 뜻대로 이루어지면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믿고 또 살고 있을 거고 분쟁을 일으키겠다. 지금 이 중생들의 이런 삶에 나는 파탄을 주고 싶다. 이건 깨버리고 싶다. 제 강의에도 막 악플 달리는 거는 그런 거 아닐까요? 제 강의를 듣고 뭔가 자기가 사는 마음에 세계에 뭔가 균열이 일어나니까 강렬하게 거부하시지 않을까요? 그 종교 철학은 좋은데 정치는 하지 마세요 하는 분도 이미 어느 종교의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치도 종교거든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충격이 온 거죠. 예전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종교 강의 너무 좋은데 성경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 그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에 위협이 온 거죠. 제 얘기를 듣고. 결국 저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처럼. 저는 강의 듣는데 너무 평화로웠는데 제 평화가 깨져요. 이 강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검을 주러 왔습니다. 분쟁을 주러 왔습니다. 제 유튜브 보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막 이러면 좀 미친 거 아닌가 하겠지만 예수님 진짜 보살의 마음이라면 아실 거예요. 지금 막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누군가가 백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 이 보살의 마음이에요. 이걸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눈에 보이니까 치료가 되면 더 쉬운 건데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건 보살은 마음은 얼마나 다급하고 그 갈 수 있는 모든 그 수단은 다 강구해서 설득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엄청 격렬한 저항에 직면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돌팔이야 하면서 막 하고 하버드 의사가 아니래잖아 하면서 막 이제 권위로 누르려고 할 거고 아니 먹으면 낫는데도 이거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싸워야 돼요. 기득권하고 싸워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미 기득권이죠. 탐진치의 그 마음이 욕심의 마음과 싸워야 돼요. 자기 내면에 있는 욕심과 아니면 인류 모두의 욕심과 싸워야 돼요. 내 말에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는 분노한 사람들이 막을 겁니다. 그게 핍박과 박해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에 맞을수록 당연히 핍박하고 박해하려는 세력도 더 큰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큰 힘을 갖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그 안락을 깨니까 자기의 탐진치를 좌절시키고 더욱 분노하고 어리석게 만드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 그 뒤에 얘기가 좀더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니, 이 소리는요, 식구 간에도 이렇게 양심, 욕심, 패 갈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진짜로 성령으로 깨어나고 나면, 이 혈육의 자녀들하고 충돌이 나게 돼 있는데, 가장 가까운 자기 식구랑도 충돌 난다는 거예요. 식구가 최고인지 알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자기 혈육으로 이어진 이 식구들보다 성령으로 이어진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것도 딱 사이비 교주가 좋아할 말이죠. 너 부모님이 더 나보다 더 교주인 나보다 더 우선이면 너는 내 신자가 아니다. 네 하고 그럴 때 빨리 나와야 돼요. 더 붙어 있으면. 아닙니다. 저는 교주님을 더 믿습니다 하면 이제 멀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여기서 성령이에요. 성령의 대리인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화신이고 성령의 대리인인데 성령보다 부모를 더 챙기면 안 된다. 혈육을 더 챙기고 있으면 안 된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면 안 된다. 내게 합당치가 않다. 성령은 자기 자식이나 식구들보다 더, 너가 사랑하고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그런 것이다.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건요, 이 성령의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건. 각자대로 자기 안에서 성령을 찾고 성령이 인도하는 십자가의 진리에 자기 애고를 못 박아야 돼요. 각자 자기대로. 자기 애고의 비양심을 못 박아야 돼. 뭐 애고를 다못 박으면 안 되죠. 애고의 비양심을 못 박아야 돼요. 저는 탐진치 자체를 거부하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성자들도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세요. 이 어줍잖은 성자들이 탐진치를 없애라 그래요. 실제로는 뭘 없애야 돼요? 탐진치가 아니라? 탐진치는요, 기독교적으로 하느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다만 뭘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요, 죄. 탐진치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칠죄종이라고 인간의 근원적인 죄악의 근원으로 일곱 가지 마음을 설정하는데 거기 탐진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카톨릭에서도 뭐라 그래요? 칠죄종 자체는 죄가 아니라 그래요. 이게 죄로 인도하는 인간의 나약한 마음이지. 거기 그것만 따라가, 성령 놓치고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바로 죄가 되는 그런 마음이 탐진치예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뭘 없애셔야 돼요? 비양심을요, 죄악을요. 비양심으로 변질된 탐진치는 없애야 되는 게 맞는데, 탐진치 자체는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느님이 주신 그냥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죄성이라고 하는 거는 탐진치 자체가 죄가 아니라 탐진치가 늘 우리를 죄로 인도하니까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탐진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 구분해서 보세요. 그래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는 거는 자기의 그런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도 탐진치를 이루겠다는 게 비양심이에요. 자,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사탄의 마음이 있고요. 사탄의 그런, 우리 성경에서 영적 작용이라고 하죠. 사탄의 영적 작용. 원죄가 있다면요. 요거 좀 구분해 보시면, 원죄는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과 단절된 게 원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단절되게 만드는 거예요. 단절되게 만든 거. 그러니까 원죄 사해지는 건 쉬워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받으면 죄사함 받아요. 원죄는 그때 털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안 털리는 게 뭐죠? 원죄랑 이 짝이 되는 거? 원죄 말고 뭐가 있냐면 본죄가 있어요. 자범죄라고. 내가 짓는 범죄예요. 자, 요거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 친해지는 걸 막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성령을 인식시키는 거를 막는 그 죄가 원죄였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사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았다는 거는 원죄의 죄사함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 받은 뒤에도 하나님하고 온전한 합의를 못 돼요. 왜? 자범죄 때문에. 이 본죄를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혼이 짓는 겁니다. 혼이 계속 지어요. 이 원죄는 혼과 영의 관계죠. 혼이 영을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거.
근데 이 영을 인식했더라도 이 혼이 계속해서 번제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알건 모르건 계속 혼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러면 이 죄는 탐진치로 짓겠죠? 근데 탐진치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만, 탐진치만 따라가다 보면 죄로 인도돼요. 그럴 때이 사탄의 영은 뭐냐면요. 탐진치 자체가 아니라 뭐겠어요? 비양심적 탐진치로 인도하는 영적 작용을 말해요. 그런 영의 작용. 그러니까 뭔가 자꾸 죄로, 비양심 탄진치가 뭐겠어요? 죄죠. 죄 중에서 이제 본죄죠, 본죄. 자꾸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짓는 쪽으로 가게 이끄는 그 영의 작용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면 언제 벗어나겠어요? 죄를 더 이상 안 지을 때. 그러니까 탐진치가 없어질 때가 아닙니다. 예, 이런 마음은 인간의 기본 속성. 그래서 예수님도 선하니여 하니까 나 그렇게 선하지 않아. 하나님만 선하지 혈육을 가진 존재들은 완벽하게 선할 수가 없어. 나 선생 아니야.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성자와 성부, 성령의 차이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혈육을 가진 존재는 완벽하게 선할 수는 없어. 그 얘기 뭐냐면 탐진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나도 탐내는 마음도 있고 분노의 마음도 있고 어리석은 마음도 있어. 여전히 있는데 그게 티안 나지 이거죠. 티안 나는 이유는 성령이 51% 이상 나를 이끄니까. 사탄의 힘을 성령이 제압했기 때문에. 그럼 사탄이 그럼 사라졌나요? 아니요. 사탄은 여전히 내 안에서 작용합니다. 다만 성령의 힘으로 완벽하게 제압한 자가 누구겠어요? 이긴 자죠, 이긴 자. 사탄을 이긴 자. 성화만 돼도 이긴 자라고 했죠. 왜냐하면 지더라도 다시 이겨놓을 수 있어서 이긴 자고, 예수님 같은 존재는 완전히 이긴 자예요. 사탄이 죽은 건 아니죠. 근데 마귀가 어땠어요? 예수님한테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게 진짜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긴 자. 그럼 사탄이 뭔지를 알아야 이긴 자가 나오죠.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탐진치랑 싸우고 있으면 안 돼요. 내 탐욕이, 예수님 전 탐욕이 있어서 공부 못할것 같아요. 예수님 자꾸 전 분노, 화가 많아서 공부 못할것 같아요. 예수님 전 어리석어서 안될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그런 헛소리 할 시간에 성령 받아라 하겠죠. 그럼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탐진치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사도들도 다 각자대로 어리석음과 탐욕과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간에 이견이 나가지고 서로 싸우죠.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랑 이견나고 뭐또 화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도들 간에도 다 달라요. 그게 단순히 개성 차이가 아니라 각자 자기 탐진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는 이스라엘 먼저 해서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아니, 또 이방인 우선시한 사람은 이방인들이 더 먼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사람도 있고. 각자 자기 또그 달라요. 원하는 게 달라요. 화나는 게 달라요. 탐진치가 다르다는 게 여러분 화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화안 납니다. 어떤 일에. 뭐 저런 일 갖고 그래. 근데 일반적으로는 막 화날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이.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만 화안 나는 거, 이분이 탐진치가 없냐? 또 엉뚱한데 화내요, 그런 분은. 왜 저런 걸로 화내지? 하는 거에 화냅니다. 다 지금 그 탐진치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조금씩 그 발현되는 모습이 다르긴 하지만 그걸 통틀어서 탐진치를 양심, 성령의 뜻을 어기는 쪽으로 인도하는 영의 작용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작용입니다, 사실은. 사탄이 뭐라고 존재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원성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원성의 세계에서는 선을 자유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선을 한다는 건 악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의 유혹은 필연적으로 생겨요. 그 악의 유혹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런 자유의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성자들,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자녀들을 뽑아낼 수가 없죠. 악의 유혹이 없으면 기계적으로 그냥 선을 하겠죠. 그런데 악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성령 안에서 깨닫고 택하는 존재들이 성도고 성자가 되는 거죠. 하늘은 왜 그렇게 했대요? 저도 모르죠, 그거는. 돌아가는 형세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돌아가는 꼴이 보니까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죠? 공부를 하면 또 얻을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뜻이 공부하라는 거고. 공부 안 해서 또막 인생에서 큰 날벼락 맞는 거 보면, 아, 선하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그 기초적인 감각은 있잖아요.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이 영성이 밝은 분들은 이게 좀 더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공식이 있는 것 같다. 그 공식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인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지? 원죄 때문인 것 같다. 실제로 아담의 죄 때문에 이렇겠습니까? 그냥 신하지, 그거는. 인간이 우주에서 인간을 낼 때 하늘이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자유의지는 악의 가능성을 인정할 때 자유의지가 있는 거지. 악으로 못 가게 해놓고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아들아, 난 준우야, 너는 너 마음대로 해라. 너 커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런데 절대 사학과는 가지 말고 철학과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다 막아놓고 딱 의사 되는 길만 열어놓고 너 마음껏 해라. 중국집 가서 마음껏 시키세요. 저는 짜장면 막 이러면 사장님이 그 눈치 보이잖아요. 이게 자유의지를 준 것 같은데 이상하잖아요. 자유의지를 이렇게 줘놓고 박탈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우주는 진짜 줬어요. 그 근거가 뭐냐. 엄청난 흉악범들이 나오잖아요. 자유의지를 받았으니까 인류가. 그러니까 악의 유혹도 듬뿍 줬단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라 이거예요. 이게 싫은 분들은요. 모든 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에요. 살아남은 자만 데려갑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만 데려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은 다 구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결국은 스스로 거듭난 자 외에는 천국에 못 데려가요. 그러니까 유황불로 결국 니네들 직행할 도리밖에 없어.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애쓰는 거지 다 구원해 줄 수는 없다고요. 이 사실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분쟁을 주러 왔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내 말 들으면 넌 애고들 간에 싸움날걸? 필연적으로 싸움날걸? 화평을 주러 왔다는 분이 왜 그래요? 당신 보살도 아닌 것 같네요. 성자 아니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도 그러건 말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내 사정은 달라. 보살이나 이런 성자들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니까 자비의 화신, 인내의 화신, 내가 때리면 맞을 것 같고 예수님 지나가다 한번 때려보시면 어떨까요? 졸라 맞을걸요? 내 마구니를 쫓아주겠다고 아마. 너가 마귀가 붙어서 그래. 논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속지 마시고 본질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 드러났냐, 원죄 떨어져 나갔냐, 사탄 제압했냐 이게 본질들이에요. 인간을 왜 이렇게 만들었고 하늘을 어렵게 하나요? 그런 소리 할 시간에 원죄 털고 사탄 이길 능력을 배양하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본질이 이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다가 일생이 갑니다. 그럼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따질 때 따지더라도 뭘 하면서 소송 준비를 해야 돼요? 원죄 극복하고 사탄 극복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따지더라도 할 건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 우리 귀한 생명의 시간이 이렇게 소비되는 거를 방치하지 마시고 이 귀한 시간을 어디다 쓸 거냐. 이거 알고 나면요, 여러분, 인류는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이럴 시간이 없어요.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일생은 공부도 하고, 그냥, 막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또 이게 뭐 굴에 들어갈 시간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하셔야 돼요. 뭐 어디 산 찾고, 수도원 찾고, 한가한 분들입니다. 풍광이 어떤가 보고, 이런 거 한가한 분들. 그냥 본질을 바로 찾아야 돼요. 바로 내 안에 이미 임해 계신 성령 만나야 되고. 그걸 글로도 연구하고 말씀으로도 연구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내 삶에서 성령 뜻을 구현해 보면서 사탄의 유혹, 탐진치를 끊는 게 아니라 비양심적 탐진치를 계속 끊어내면서 따르지 않으면서 탐진치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죄로 향하지 않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요 공부가 안착하면 그분은 최고의 성도고 성자가 될 수 있는 성자 후보생이죠. 수도원 찾고 예수님이 수도원을 찾은 적이 없는데 왜 수도원을 왜 찾으시고 그런 수도원 운동에 오히려 반대하신 거예요. 예수님 SNF파에 반대하고 시장통으로 뛰어드신 분 제자들이 왜 좋은 터에 수도원 짓고 거기서 들어가서 안 나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분쟁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분쟁을 피하고 싶어서 안 싸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에고랑 안 싸우고 싶어서 타협안을 자꾸 찾는 거예요. 자기 에고랑 타협하는 거예요. 욕망을 끊으면 괜찮지 않을까?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게 부자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부자들 아닐까? 지금 한국사회 교회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부자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 다 착각인 거죠.
에고들이 좋아하는 논리예요. 에고들의 자기가 편한 논리에 딱 거기에 타협을 해버리고 진정한 분쟁에 뛰어들지 않는다니까요. 진정한 분쟁에 뛰어들려면 지금 당장 내가 가진 모든 걸 몰라 해버리시고 바로 성령에 접속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한테 순복을 해야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재산 뭐 저한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아요. 가난한 이웃한테 뭐다 나눠줘라도 아니에요. 그건 저는 오바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무소유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 혼이 갖고 있는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몰라 해버리시고 성령에 온전히 귀의하시고 순복하실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영적 분쟁은. 이걸 에고가 또 저항할 거예요. 사탄이 인도할 거예요. 이봐, 그러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너 이렇게 몰라하고 뭐 성령 만난다고 네삶 나아질 것 같아?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돈을 더 벌고 있다는 걸 기억해요. 이렇게 자꾸. 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일하게 수행해서 천국 갈것 같아? 지금 너 그럴 시간에, 너 몰라 할 시간에 남들은 빡세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걸 기억해.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안 먹힌 거예요. 불이 잘안 붙은 거예요. 쾌락파와 이 고행파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저렇게 안일하게 도 닦아가지고 천국 간다고? 되나 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 하나님 자녀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율법을 안 지키는 걸 보고. 손도 안 씻고 먹죠. 막 죄인들하고 밥 먹죠. 제가 그 하나님 자녀면 진짜 나는 뭐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고랑 타협한 사람들이. 진정한 분쟁을 피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잘 살고 싶었던 사람들. 세상에서 천국 간다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세상에서 부귀영화 독점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천국이라고 생각, 그걸 진정한 평화라고 착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평화주로 온줄 알면 나를 더잘 살게 해주시겠네요. 내 에고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네요. 라고 기대하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난 니네 싸움 붙이러 왔는데 한번 죽어봐라. 막 이런 식의 얘기가 왜 나올까요? 본질이 이런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이 아니다. 그 도마복음 시작 부분부터 있었죠. 혼란. 너희가 성령을 찾으면 혼란에 빠질 거다. 놀랄 거다. 결국은 너네가 그걸 승리로 이끌어내야 된다. 그 뒤에야 진정한 안식이 온다. 그러니까 성령을 찾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사탄과 싸워가면서 평화를 얻어야지. 사탄과 싸우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말 같네요.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싸우지 않고 이세 속에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아세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되게 거부감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들으면. 뭘 자꾸 싸우라는 거야, 쟤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뭔가 이순신 장군이 한말 같은데 좀 약간 이상하죠. 자신의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나를 위하여 그러면 이거 사이비교주가 딱 써먹기 좋은 말이잖아요. 이것도 잘 우리가 해석하자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 육체적 생명에 집착하는 자는 영생을 잃을 것이요 이겁니다. 앞뒤 생명이 의미하는 게 달라요. 혈육의 안녕만 추구하다가는 혈육의 식구만 챙기고 혈육의 안녕만 추구하다가는 성령 놓쳤다가는 너네 작살나 이겁니다. 영생 못 얻는다는 건 아니 뭐 영생 원래 바라지도 않았어. 이게 아닙니다. 지옥 간다는 소리죠. 유대인들한테 영생 못 얻어 이건요. 사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영벌을 받아서 지옥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걸 의미해요. 한쪽은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식은땀이 나지. 영생 못 얻는 거야. 그러면 애초에 뭐 영생 얻을 생각도 없었어. 막 이러면 안 먹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거는 성자니까 성령을 위하여예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육신의 생명도 이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야. 이걸 어느 교주가 한 에고를 위해서 이 말을 해버리면 그놈은 진짜 지옥 맡아놓은 거죠. 그쵸? 예. 비켜, 지옥러는, 프로 지옥러가 될 거야, 나는. 뭐, 이 구역 지옥러는 나야. 뭐, 이렇게. 혼자 그냥 지옥에 뛰어드는 사람이고요. 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
성인들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완전히 잘못 해석돼요. 에고가 이거를 마음대로 풀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고는 에고들의 말이 이해가 편하기 때문에 거기로 뛰어가요. 사이 비교로 잘 갑니다. 예수님 말씀 믿기보다는 사이 비교주 말 믿는 게 더 쉬워요. 왜? 에고를 다 안배해서 얘기하거든요. 에고가 원하는 걸로 얘기합니다. 욕망을 성취시켜 줄게? 아니면 나 봐라 엄청난 고행을 하지? 나 겨울에 난방기구 없이 텐트에서 3개월간 나 고행했다? 그럼 우와 합니다. 여러분 힘든 분들은 더 엄청난 고행을 하고 계세요. 지금 집에서 보일러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그럼 그분들 찾아가서 도인이라고 하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어차피 말 안 듣겠지만 부자들한테 가서 돌을 묻고 고행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돌을 물으세요. 그게 진실이라면. 근데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자기 마음대로 진리를 그냥 활용해 먹을 뿐이에요. 자기를 유리할 때, 유리한 대로만. 자, 요렇게 지금 이 얘기가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죠. 별 얘기도 아닌데.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을 겪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이 욕심과 양심의 투쟁에 뛰어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되게 좀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그 법공, 그 불교에서 보세요. 아공 얻은 사람은 일체가 무상합니다. 일체를 초월해서 그 열반이 하나님인데, 불교의 하나님이죠. 열반에 들어갑시다. 이 에고의 세계를 초월해서 열반에 들어갑시다. 에고란 건 다 무상한 겁니다. 법공. 일체 진리가 본래 열반 참나의 작용입니다. 요게 참나. 요게 성령자리잖아요.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같은 소리예요. 일체가 만법이 공성 참나의 작용입니다. 일체가 만법이 참나의 작용이니 선악도 다 없는 겁니다. 선악도 다 하나님의 작용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한 사람들은 진짜 속 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공. 공 안에 뭐가 들어있더라. 십자가의 진리가 들어있더라. 불교에서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을 따르지 않으면 악이 되고 육바라밀을 구현해야 선이 되니까 선악은 엄정하게 다르고 과보가 선의 과보와 악의 과보가 다르니까 악은 절대 하지 말고 선만 해라. 너만 그럴 게 아니라 온 우주 중생을 다 이렇게 만들어놔라. 요 구공을 모르면요. 저한테 그렇게 비방이 온다니까요. 아공만 아는 사람들이, 에고가 공한 줄만 아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너는 탐진치가 많냐. 탐진치가 많기도 하거니와 탐진치를 없앨 생각도 없다. 없앨 생각이 없죠. 저는 비양심을 없애야지 탐진치를 왜 없애요. 제 탐진치가 미쳐가지고 죄로 변할 때는 쳐내야지. 예, 죄로 변하지도 않았는데 왜 제 탐진치를 쳐내요. 제 탐진치는 하느님이 준 거예요. 제 거예요. 왜 이걸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탐진치 빼면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있어요? 내 인생 하면 그 탐진치예요. 인생이라는 게. 뭐 먹었었지, 행복했지, 뭐 시험 합격했었지. 다 탐욕 성취된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맛있었지, 뭐 했지. 그때 어디 관광 가서 좋았지, 풍경 죽였지. 오감 만족. 다 오감 만족 아니면 생각, 감정 만족스러웠던. 그게 내 인생이 전부인데 탐진치를 없애면 인생을 없애라는 건데. 아니, 아공파들은 에고 부정이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하시고. 법공파는 또 일체를 수용해버려요. 선악도 본래 공하다. 이런 분들이 꼭 어디 룸 가가지고 막 이 룸도 공하다 이러실 분들. 남녀가 본래 공한 법 막 이러면서 별짓 다 합니다. 선악이 공한 줄 알아요. 이게 다 엉터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저희가 주장하는 보살도라는 게 맨 선악 따지고 있고 답답해 보여요. 맨 선악을 넘어서야 수행인 줄 아는데 고정관념이. 자꾸 선악을 따지고 있으니까 답답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말씀 이거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법공이나 아는 저 인도 성자들 마하르시, 마하라지 이런 성자들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 이 글을 풀어볼게요.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이거 미친놈일세요. 미친놈일세. 아니 곧장 몰라 하면 바로 평화가 오는데 왜 분쟁을 일으켜요? 잘못된 발상이죠. 분쟁을 왜 일으켜요? 왜요? 선이 악을 이기게 하려고요. 이건 보살 정신에서만 이해가 됩니다. 구공의 보살 정신에서만 이해가 되지 이 초보자들, 초중 고등 과정이라면 초중등 과정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중등 과정이나 아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산에 가서 봉쇄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선악도 공 하나님의 신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신비구나 하고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발상이 없어요. 아, 말로야 있죠.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이겨내겠다는 그거를 예, 이 세상까지 확장을 못 시키는 이유는 절박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이미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주 얕은 평화인데 성령에서 오는 얕은 평화마저도 또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에서 예수님이 너네는 성령 천국을 찾고도 또 혼란에 빠지고 놀라고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난리가 나야 된다. 그래야 진짜 나를 닮은 쌍둥이 성자들이 될수 있다. 중간에 안식해버리면 그냥 에고의 세계에 안식해버려도 안 되는 거고. 성령 좀 만났다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만 안식한다던가 이 세계의 선악의 영적 전쟁에서 그 영적 전쟁에 뛰어들지 않으려고 하고 영적 전쟁에서 열애해가지고 쉬려고 한다던가 이런 태도들은 다 예수님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 2번 각주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각성하게 되면 안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속사람과 죄의 법을 따르는 겉사람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밖으로는 안에서도 이미 전쟁이 일어납니다. 밖으로는요. 혈육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의 분쟁이 한 가족 안에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평화를 주러 온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신 것이다. 결국은요. 진정한 평화를 주려고 오신 거죠. 진정한 안식을 주려고 오신 거지만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이루려고 오신 거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는 분쟁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을 주러 왔다고 하신 겁니다. 결국 이 영적 분쟁을 승리로 이끌어 모두의 마음에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제압하고 성령의 법이 승리할 때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안식할 수, 다 함께입니다. 다 함께 성령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의 영적 분쟁의 고백 같이 보죠. 그러므로 내가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 하는 걸 깨달았다. 성령을 받아도 역시 어때요? 사탄이 악이 함께 있다는 거 뭐예요? 사탄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혈육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기본값을 갖게 된 것뿐입니다. 기본값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나의 속사람, 양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 영혼은, 영혼이라고 했지만 혼이죠, 혼. 영의 작용인 이 혼은, 혼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몸의 다른 부분 속에서 한 가지 다른 법, 죄의 법, 사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몸의 다른 부분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봅니다. 그냥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거. 죄의 법에 그냥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왜? 탐진치가 제시하는 그게 너무 유혹적이에요. 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만약에 강남역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강남 토지까지 딱 와서 진짜 들어갈까 말까 하실 때쯤에 옆집에 막 진짜 내가 꿈에 그리던 그 맛집이 딱 있다면 여기서 어떤 분은 들어오시겠죠. 어떤 분은 야, 내가 여기 오려고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로 보여요. 에고한테는 그게.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다 하나님 인도인 줄 아는데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난 바울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적 분쟁이 더 심화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왜? 지금 일반인들은 영적 분쟁이 있다고 해도요. 사실 그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으로 안 보여요. 다 하나님의 인도 같죠. 나한테 오는 다 축복인 것 같고. 여러분 보세요. 은행을 여러분 털러 갔어요. 어느 날 큰맘 먹고. 근데 오늘은 진짜 나 마음 와긴 왔는데 내 양심이 진짜 허락하지 않았는데 욕심이 절박해서 왔어요. 진짜 나 이거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가자. 딱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경비가 놀러 갔네요. 와, 이건 하늘이 인도한 거다. 오늘이다. 이라고 이건 하늘이 이끄셨네라고 판단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 범죄자 입장에서 할수 있죠. 그러니까 살인하려고 막 근데 다들 막 사람들이 눈 부릅뜨고 다녀서 만만해 보질 않은데, 아, 오늘은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늘이 이거 하지 말라고 이러는 것 같다. 이랬는데, 갑자기 눈 풀린 사람 하나가 딱 지나가면, 저 사람이다 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군요.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하더라도요, 분명히 할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 하다가 진짜 안 돼서 포기하려고 할때딱 길이 열리면 하늘이 열어준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에고가 착각한다니까요. 아, 아버지가 저분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비슷한 감정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안 일어나죠. 속에서. 에고가 미미하게 양심의 소리를 들을 뿐인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분쟁이 안 일어나요. 언제 분쟁이 일어나요? 성령 받으면 분쟁 나요. 성령 받을 때도 분쟁이 나겠지만 받고 난 뒤에가 이제 심각합니다. 이제 하느님 자녀와 혈육의 자녀가 본격적으로 붙게 돼요. 이때 이겨내셔야 되는데 이때 다시 타협해버리면 에고의 세계로 다시 잠식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절을 보면요. 지금 남아있는 게 이런 구절이지 디테일한 얘기까지 엄청나게 해주셨을 거예요. 지금 신법들을. 이거 완전 실전 팁들이거든요. 그중에 일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당시 뭐 다 기록했겠어요. 기억해 남은 것들만 살아남아서 전하는 거죠. 뭐 녹음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마다 자기한테 와닿는 것 정도만 기억했겠죠. 그나마도 그게 다 정리됐다고 볼 수도 없죠. 근데 이런 거 하나를 보면 분명히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실전 팁, 이 영적 개발의 실전 팁들이 논의되고 있었다고 봐야 맞습니다. 저는 그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